네, 오늘 전국 탑텐 가요쇼는요, 한여름에 아주 우거진 녹음처럼 싱싱한 영텐들의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. 그 중국의 유명한 장자님의 얘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.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,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,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. 그렇죠? 하루 종일 신발이 이 뒤꿈치를 깨물어봐요. 얼마나 불편해요.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신발만 갈아 신으면 뭐 더 다른 바람이 없을 것만 같잖아요. 아마 우리 세상 사는데 신발과 허리띠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정말 소중한 사람은 내가 꼭 찾아봐야 할 사람은 잊어버리고, 당장 나에게 급하고 나에게 어떤 좀 뭐 이권이 있는 사람, 날 속썩이는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.
자, 오늘 전국 탑텐 가요시 함께 하시면서 노래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들랑 아, 그 사람 내가 봐야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갈치마당에서도요 이혜리 씨의 자갈치아지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.
그대의 아득한 눈빛이 좋아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. 눈길만 오고 가도 두근거려요. 웃기만 스쳐도 스며드는 이 마음을 어쩔지 몰라. 또 몰래 사랑에 사랑에 빠져버렸어. 그대의 달콤한 입술이 좋아 그대의 아득한 눈빛이 좋아 또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. 네,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은 전국 탑10 가요쇼,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들이 총망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. 용두산 엘레지를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전에 그 유명했던 노래를 재해석해서 들려드리는 이 콜라보의 시간인데, 오늘은 이 고봉산 선생이 작곡한 노래 용두산 엘레지입니다. 이 고봉산 선생은 작곡에 앞서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유명한 가수이기도 합니다. 근데 본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작곡을 했어요. 실연을 당한 남자가 그 추억 속에서 용두산, 부산에 용두산의 그 계단 하나하나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서경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, 이 노래는 워낙
특히 좀 잘 부르는 사람이 이 노래 부르면 압도적으로 느껴지거든요. 와 하고 그냥 귀가 확 뜨일 정도로. 그래서 이미자 선생이나 나훈아 씨 같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다 리메이크했다라고 합니다. 오늘 이도진, 김중현, 이도진 군이 우리 저 영탱중의 멤버들이죠.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
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얼굴이 차찬해매나 내 맘도 아닌데 내 맘도 아닌데 내가 한 돈을 잡을 수가 없구나
합격만 하고 가도 좋은 손님. 10월에 오는 손님은 시원시원 손이 커서 그 손님. 11월에 오는 손님은 17번 내 손님. 12월에 오는 손님은 시비 않고 매너 좋은 멋쟁이 손님.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주지어 오신다. 이 고장 저 고장 물 건너 이웃 나라 먼 나라에서 사계절 열두 달 끊임이 없이 손님이 몰려온다. 지금 반가운 손님이 제 옆에 와 있습니다. 인생사 트로트의 오늘 손님은 강문경 씨입니다. 어서 와요. 반갑습니다. 빨간 색깔이 잘 어울리는데요. 아주 역시 젊으면 좋은 것 같아. 네, 새로 장만했습니다. 새로 장만했어요. 네. 옷도 이렇게 손수 장만하는 것 같아 보니까 강문경 씨. 네, 시간 날 때 이제 시장 가서 원단 보고요. 원단까지 보면서. 네, 원단 봐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분한테. 맡기죠. 옷을 맡겨요. 네. 아, 그런 것도 즐거움이 있나 봐요. 일단 그 소재 알아가는 게 재밌더라고요. 성격이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그런 게 있나 봐요. 예, 좀 네. 가정적이고 여성적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가정적이고 여성적인 분이 요즘 세상 난리가 났어요. 인기가 좋아서. 아니 뭐 가는 데마다 사람들 알아볼 테니까 그것도 참 불편하죠. 다행히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어서요. 네, 네. 뭐 그렇게 많이 알아보시진 않는데요. 아직은 뭐 불편하기보다는 아직은 정말 나 이렇게 된 건 맞아? 네, 좀 얼떨떨한 것도 있고. 근데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. 데뷔 때하고 지금하고 네, 달라진 건 없고요. 네. 하여튼 강문경 씨 요즘 인기는 대단합니다.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2003년에 그 판소리 할 때 전국 고수 대회에서 학생부 대상을 받았고 뭐 신인상 다 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어요. 네,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. 또 국악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 네.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만 국악은 정말 그 소리가 트이기 위해서 정말 뭐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랄까요? 네, 여름에 이제 방학 때요. 방학 때. 방학 때 산에 이제 물 내려오는 계곡지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산 공부하고. 그 물소리를 뚫고 소리가 들려야 될 정도로. 네,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예 그렇게 했겠죠. 노력을 했겠죠. 근데 어떻게 그렇게 트로트 쪽으로 오게 됐어요?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요. 가정 형편이? 네,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.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.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정통 가요가 너무 좋아서요. 또.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요계로 이렇게 입문하게 된 것 같아. 아, 이렇게 저 지금 가정 얘기도 하고 그러는 강문경 씨를 평소에 보면 전 그런 생각해요. 철이 좀 일찍 든 것 같다. 네, 어렸을 때는 많이 혼났는데 너무 네. 애늙은이 같다고. 근데 혼나다니요. 네, 혼나다니요. 지금은 네 그게 조금 노래하는데 좀 많은 네.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책임감도 참 있어 보이고. 네, 네 아주 참. 보기에 든든합니다. 듬직해요. 서지경 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. 그렇죠. 저희 대표님 당돌한 여자. 네. 어떻게 만났어요? 작곡가 선생님 댁에 그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. 아. 그때 우연치 않게 만나 뵀어요. 그 작곡가 선생님이 누구예요? 고향역 작곡하신 그 유명한. 네. 임종수 선생님. 아주 뭐 고향역 말고도 많은 노래 네, 정말 뭐 네, 많이 그렇죠. 했죠. 옥경이, 네, 뭐 대동강 편지. 그러면서 인연이 됐군요. 서지경 씨가 트로트를 가르쳐준 거예요? 그렇죠. 색깔과 옷을 입혀 주신 거죠. 어떻게 뭐를 가르쳐 주던가요? 발음 하나부터. 아직은 짝다리가 안 된다부터. 옷을 입었을 때 좀 매무새를 앞으로 당겨서 입어야지. 왜 그렇게 입고 나가면
공든 탑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. 아, 좀 그 정도면은 뭐 정말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혹독하게 네. 배웠네요. 네.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참 막연했을 때는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스펀지 같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럴만 더하죠. 아, 강문경 씨랑 얘기하니까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. 이 놀이키운 가수이기도 하고 타고난 가수이기도 한 강문경 씨의 인생사 트로트 내 인생의 노래를 꼽으라면 어떤 걸 들까요? 사실 다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좀 요즘 좀 많이 부르게 되는 노래인데 공이라는 곡이거든요. 공. 네. 나훈아 씨 노래? 네. 오. 가사가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네. 뭐 이미 늦어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뭐. 야. 아니 노래도 노래지만 곡도 좋지만 가사도 네. 깊고요 내용이. 네. 또 그 노래의 그 분위기를 제대로 내기란 만만치 않은 노래 같더라고요. 네, 힘들더라고요. 강문경 씨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. 어쨌든 강문경 씨가 좋아하는 노래, 내 인생의 노래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. 자, 그러면 나훈아 씨가 불렀던 공을 오늘은 강문경 씨의 모습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.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
알아 겹겹이 쌓인 비밀로 유혹을 던지고 이 남자의 가슴을 태우고 말았다 양파 같은 여자야 누구나 손쉽게 다가서지만 한복판에 내 마음을 줄 거야 모두 가질 거야 내 사랑을 새겨줄 거야 좋더라 겹겹이 쌓인 비밀로 유혹을 던지고 이 남자의 가슴을 흔들고 말았다 양파 같은 여자야 누구나 손쉽게 다가서지만 마음을 함부로 내쫓지 않는 당신의 가슴 한복판 내 마음을 줄 거야 모두 다 줄 거야 내 사랑을 새겨줄 거야 내 마음을 줄 거야 모두 다 줄 거야 내 사랑을 새겨줄 거야 네 마음을 녹여줄 거야 네, 요즘 떠오르고 있는 주인공 강문경 씨의 인생사 트로트 함께 했습니다. 노래 참 잘하죠? 네. 이번에는요, 숨겨진 실력파 가수들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뭐 숨겨진 가수라기보다는 제법 노래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. 가수들이 노래를 이제 음반 같은 걸 낼 때요,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이제 안내해주는 거,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코러스 녹음도 곁들이게 되고,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음향도 입히고, 뭐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제작자들로부터 바로 이런 분야에서 아주 노래 잘하기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온 그런 분입니다. 특히 가요계에서 대상, 큰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. 2013년에 이제 아예 가요계로 데뷔를 해서 본격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움이 담긴 노래, 내 마음의 풍금, 이거 노래 제목 그 자체가 벌써 느끼는 풍미가 있지요. 어떤 노래임을 짐작해야 하는데 오늘 토픽의 주인공으로 예명도 풍금이라고 했습니다. 풍금, 예, 오늘 내 마음의 풍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그리워진다 꽃 반지
잔치 벌리신
먹고 그 몹쓸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오기에 경을 끼냐 못난 노
지금도 사랑했어요. 세월의 무게가 주름으로 번져도 예쁘게 보이고 싶네요. 여자의 마음은 하나예요. 오직 사랑뿐입니다.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땐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.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오직 나만의 남자이니까. 때로는 세상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받지만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. 사랑뿐입니다.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땐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.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오직 나만의 남자이 세상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받지만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.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. 바로 당신입니다. 네, 임성 씨의 이 여자, 이 여자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. 제가 왜 이 여자라고 강조하냐면 저 노래 제목이 뭐야? 혹시 또 그러는 분이 계실까 봐. 예전에는 이렇게 낭낭한 노래가 이 거리에 울려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. 소위 전파상이라는 데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서서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함께 음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뭐 이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이렇게 귀에 이제 이어폰으로 꼽고 들어서 거리 걸어갈 때 약간 위험한 그런 지경도 되긴 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 여자라는 노래를 여러분께 감미롭게 들려드렸으면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의 노래가 내 인생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노래가 내 인생에 또 좋은 위안이 될 수도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. 자, 이제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베이로 씨의 무대입니다. 역시 또 함께 음미하면서 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전국 탑텐 가요쇼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
골짜기 가르마타고 진달래 머리 핀 꽃고 동성이 타고는 봄바람은 네 가슴 흔들려는가 언제나 그리움은 아지랑이로 피고 겨우내 얼어붙은 내 가슴은 눈물로 흘러내리네 새파란 설레임에 사터런 나의 사랑 유리창 사이로 흘러진 햇살이 너무나 따사로워 향